여러분, 우린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이 뜨거운 여름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이 큰 도로, 시청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 우리 골목 쪽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식당에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거는 사람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차 줄까지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한 8분 서 있었어요. 그 아래 골목 들어가는 진입구서부터 8분 동안 꼼짝없이 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와,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뭐 맛집에 줄 서서 먹기 때문에 뭐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은 맛집 찾는 열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떨까? 국수 한 그릇에 떼약볕에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심 있고 열정을 갖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맛집 찾는 거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낙이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수봉교회 청년부 예배 들어올 때 실내가 아니라 떼약볕에 100m 줄 서야 된다. 한 30분 줄 서야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들어오겠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떼약볕에 맛집에서는 기다리고 서 있는데 교회에 한 50m라고 해봅시다. 100m도 아니고 한 50m, 30m 줄 서야 된다. 한 30분 떼약볕에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까요? 저는 때로는 우리 신앙에 대해 점검할 때 좀 날카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화해야 되고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기세요. 여기 미국에서 이제 살다 온 친구들도 좀 몇 명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굉장히 낯설었지만 좋게 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인조이입니다. 인조이.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인조이. 미국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Have a nice day를 쓰지 않는 게 처음엔 놀라웠고 나는 문법식 영어에 익숙해서 Have a nice day 했는데 안 써요.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Enjoy your da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왜냐면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뭐 사역할 때나 인조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거야. 우리는 공부해도 죽어라 해야 되고 대학 입시니까 심각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있잖아. 일을 할 때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막 죽어라고 회사 일도 하잖아. 그러니까 인조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거야. 근데 가만히 이제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다.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우리가 즐겨야지. 공부도 기왕이면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일도 기왕이면 즐겁게 하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예배도 즐거워하고 기도도 즐겁게 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런 주제를 좋아해요.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 경외의 설교는 무서웠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막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목사님들이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경외가 뭔지 아냐?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요, 제가 커보니까 이 경외만큼 좋은 단어가 없더라고요. 경외는 막 무서워라, 인위적으로 무서워라다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막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는 그 물리적으로 위협이 돼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승님이 너무 대단하고 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감히 그분 곁에 갈수 없다. 그때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위협이 돼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기는 감정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존경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존경하니까 이제 감히 그분 곁에 갈수 없는 두려움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즐겁게 한다는 거죠. 인조이. 예배도 인조이, 기도도 인조이, 말씀도 인조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운 신앙이 제일 행복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 맛집에서 줄 서서 왜 기다려요? 그 뙤약볕에. 즐겁잖아요. 이거 먹게 되니까 기대가 있잖아. 이 맛있는 음식을 한 20분만 기다리면, 30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 이 기대감이죠. 여러분, 우리 한 끼, 그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한끼 식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30분 뙤약볕에서 기다리는데, 하물며 영적인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거잖아요.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도 있는 거죠. 그게 다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이거는 때가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오해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오해야, 기도 응답에 대한.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해 보지 않을래요? 아니, 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알죠? 그 사람 딱 불러내서, 야,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달라. 그럼 다 해주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니지 뭐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줘라. 그럼 딱 해줘. 나 지금 이거 원한다. 이거 해줘라. 그럼 딱 해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왜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성도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높이 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께 맞춰야지. 그분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한테 나더러 맞추라고 하는 게 신앙이냐고요? 나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내놓으세요. 나 지금 몸이 아프니까 당장 고치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무슨 뜻이냐?
아기 때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뭐 떼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엄마 사탕 놔줘. 걔네들이 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 아빠의 뜻에 관심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3살, 4살, 5살 뭐 그냥 뭐 마트 가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안 사주면 자질러지고 울고불고 난리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8살, 9살, 10살, 12살, 15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뭘 원할 때 요구하세요? 3살 때랑 똑같아요?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서 나갈 거야 이래요? 여러분 20살이 됐는데도 30살이 됐는데도 어? 나 지금 용돈 10만 원이 없어. 당장 내놔. 안 내놓으면 나 진짜 삐질 거야. 갑자기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자녀 없죠,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놀랍게 하나님은 다 허용하십니다. 똑같아요. 그 자녀, 아이가 성장하는 원리나 신앙의 원리나 똑같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여기 있어요? 있죠? 제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무거나 구해. 아무거나. 하나님 웬만하면 다 들어줄 거야. 지금 구해. 초신자 때. 아무거나 다 구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진짜야. 초신자 때는 하나님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떼쓰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누구 뜻에 맞출까요? 부모님 뜻에 맞추겠죠. 내가 이거 부모님께 요구하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닐까? 이거 부모님께 요구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께 뭘 얘기할 때는? 생각하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뭘 달라고 해도. 여러분 아직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은 용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할 때 뭐 세 살 때 요구한 것처럼 돈 줘! 뭐 이거 줘! 안 그럴 거예요. 응? 아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러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요구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초신자 때 했던 기도와 지금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도 기도가 똑같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기도인데 내 기도의 수준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와 그다음 10년 후에 지금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딱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만약에 내가 초신자 때 그 기도한 내용과 똑같다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초신자 신앙인 거예요. 새신자 신앙에서 아직까지 머무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응답도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타이밍에 다다다 딱딱딱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타이밍은 딴 때다 지금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백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백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 주세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은 주로 독백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금 이때예요. 저 이거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니까요. 자기 얘기만 해요. 독백. 이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화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 솔직히 몸이 아파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저 낫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 해봤어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낫길 원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이런 기도 드려봤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월세까지 못낼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음으로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봤냐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린 주로 기도하잖아.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잖아. 그 문제가 왜 왔는지는 고민이 없이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러면 독백이 돼요. 독백. 나 혼자 얘기해요. 그러나 대화는 들어야지.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알려주시는 때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듣는 기도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들려요. 그게 뭐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야, 이것이니라.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굳이 막 귀에다 대고, 야, 이게 답이다. 아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이제 분별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그거를 분별한다. 그거를 분리해내는 걸 분별,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듣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갖게 돼요. 진짜 신기하게.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진짜로. 그거를 관심 있고 계속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야,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 생각이구나. 그다음 어떤 게 떠올랐다.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게 분별이 돼요. 아, 이건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야. 분별이 돼요. 어느 거는 무조건 이거 하나님 생각이네? 이게 이제 분별이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할때그 분별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때 조금 우리가 좀더 성숙한 기도, 더 듣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선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건. 그럼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라고요. 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월세가 없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죠.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야 되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성숙해도 필요한 게 있어, 우리 삶에서. 그러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표현은 다르겠지. 3살 때 쓰면서 하는 달라와, 그 다음에 30살 때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건 내용이 다르겠죠? 표현도 다르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간단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4장의 핵심입니다. 4장 전체의 핵심은 기도하라거든요. 근데 기도를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양도 중요한데 그 전제는 뭐예요? 기도의 방향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얘기한 게 기도의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생각을 이해하고 이 방향이야, 기도의 방향. 그 방향을 갖고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정말 잘하는 비결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하고 내 중심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이 타이밍에 딱딱딱 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지금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방향, 이 방향의 기도의 양이 첨가가 되면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밥을 30일치 먹는다. 가능해요?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30일치를 다 먹는다. 없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밥으로 비유하면 돼요. 우리 기도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먹어요. 오늘 점심에 많이 먹었으면 저녁에 조금 먹든 먹어. 웬만한 사람은 먹어. 규칙적으로 먹는다고요. 먹어야 사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한 5시간 기도했다고 이제 한 1년 기도 안 한다.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나누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얼마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밥과 같은 거예요. 아니 수련회 때 밥을 많이 먹은 거야. 과식했어 수련회 때.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드렸어. 근데 그렇다고 끝이야? 다음날에 또 우리 밥 또 먹잖아. 과식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마치고 나서 든든해. 이제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또 한 주 두 주 대충 살아봐요. 그럼 또 배고픈 거야. 바로.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담아 그리고 그냥 갖고 있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시냇물 생각하세요. 은혜는 계속 흘러서 우리가 적셔야 돼.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적셔서 있어야지 그거를 내가 내 손에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릇에 담아서 내가 보관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 그때 막 뜨거웠어. 간증자.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담았어. 10년 전에. 계속 보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관 안 돼요, 은혜는. 흘러서 적시는 거지, 계속. 그래서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건 소용없어요. 10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은혜 받았다. 근데 10년 후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나 청년 시절에 나 회장까지 다 해봤어. 근데 지금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왠 줄 알아요? 은혜를 담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10년 전에 회장할 때 은혜 받고 막 그때 뜨거웠어. 그리고 담았어. 그 보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관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건 은혜는 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시냇물에 내가 적셔서 그 물을 내 손이 그 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냇물 안에. 그 지금도 계속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뭐 뜨거운 걸 뭐 경험했든 뭐 어떤 수련회 때 뭐 하나님 뜨겁게만 그거는 그거고 그때 경험한 은혜고 지금은 또 오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경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밥과 같다.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조건이 욕심 갖고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설교의 주제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 정욕이 욕심이거든. 그냥 내 욕심, 아, 내가 이거 원해요, 내가 원해. 결국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만족에 끝난다는 거야. 내 만족, 내 욕심.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욕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원칙이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내 진짜 순수한 삶에 있어서 필요인가? 아니면 욕심이 이 안에 채워진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삼고 꾸준하게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 아, 이거는 욕심이다. 이건 욕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를 왜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전제도 달아놔요. 그 전제는 우리 가족 빼고. 우리 가족 빼고. 왜냐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기도할 땐 욕심이 들어가거든. 맞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욕심이냐?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건. 맞잖아요. 그건 욕심이지.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나게 해줘. 그건 욕심이지. 근데 부모는 자녀에 대해 욕심을 갖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보기도를 할 때도 자녀를 위해 해야죠. 근데 저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자기 기도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야. 근데 제가 말하는 진짜 중보기도는 가족 외에, 자기를 포함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기뻐하시거든요. 왜요? 욕심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무슨 욕심이 있어요? 우리 셀원들 누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줘. 거기에 무슨 내 욕심이 들어가요? 아니잖아. 그 셀원이 아프든 말든 사실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잖아. 셀원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구하든 못 구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내 삶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욕심이 빠졌으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게 이 구절입니다.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욕심이 배제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원고대로 하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핵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방향 속에 기도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